자, 이러한 경기가 다 있었구나 할 정도죠. 그렇습니다. 신세대는. 네. 정말 이 경기가 짧은 시간, 10회전 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역시 그 라이트 플라이급 선수답게. 얼마나 열기에 차 있으면 말이죠. 6회전이 시작되는 건데 8회전 판을 들고 나와서 네. 라운드 골이 실수를 하는 그런 열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그 링 안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람도 후엔도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 큰 성실을 보고 있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조익성 사무국장입니다만은 지금은 해성이라고 치는 노력에 지금 집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유명우 쪽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싸운다고 봐야 됩니다. 원체 초반에 많은 점수를 얻어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니까요. 17년의 세월이 흘러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이 선수를 다시 본다는 거 이 올드 팬들은 다 기억이 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세대는 과연 복서들이 이렇게 훌륭한 승부 복서들이 있었는가 의아할 정도죠. 링사이드에는 아는 얼굴도 많이 나오네요. 김철호 이제 전 세계 챔피언도 보이고요. 글러브 제작회사죠. 가미 수장 얼굴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나디든 얼굴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인데 말이죠. 문화체육관 하면은 바로 그 복싱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MBC 그 정동 씨 그렇습니다. 인정도 김일실관이라고도 했었죠. 네, 계속해서 막부터 싸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그 샌드백을 두들기듯이 그렇습니다. 선수입니다. 그래도 뭐 물러날 줄 모르고요. 네, 뭐 이 기량을 완벽하게 소화내고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요, 링 밖에 나오면 세상에 그런 귀염둥이가 없습니다. 막내 저렇게 귀엽고. 귀여운 그 악마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생각이 났던 거죠. 손흥민 선수와 유명우 선수와의 라이벌전. 네, WBA 쪽으로 보면 유명우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뒤집니다. 참 약계 경기를 끌고 나갑니다. 손흥민 선수 서로 라이벌입니다만 요 순간 상당히 얄미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크리지도 없어요. 두 선수가. 두 선수도 없어요. 네, 뭐 끌어안고 뭐 자신 없어요. 라이벌입니다. 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라이벌전답게 우아래를 양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치고 친다는 그런 여유가 있다. 눈이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부와의 앞면을 번갈아가면서 친다는 게 심리는 아니거든요. 예, 정말 그 예, 흔한 말로 숨쉴 새가 없을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강약 조절. 그러니까 전부 큰 것만 날리려고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 가문이 조금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서 큰 것만 노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대신에 네. 유명우 선수는 지금 새삼스럽게 또 보니까 강약 조절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 2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스탠딩 다운을 두 번씩이나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우 선수는 뭐 암만 중격해도 끄떡없이 들어오니까 더 큰 걸로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나. 네. 네. 그러니까 정타를 맞지 않고 있는데 계속 피하고 블록킹 커버링을 통해서 막고 있는데 그거를 피하고 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걸 손흥민 선수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자 이제 6라운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 경기에 이제 분수령인 그 7라운드를 맞이할 그런 순간인데요. 유명우 선수 참고 아직도 얼굴이 깨끗해요. 네. 자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7라운드. 17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그 뭐랄까요 젊음이랄까요? 그렇죠. 그런 것이 느껴지네요. 여기 네, 이런 네. 그 샵을 보니까요. 네. 제가 저 오프닝 멘트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설레임, 감동이 찡하게 전해집니다. 네. 배기지 못하는 말이죠. 이런 네. 성적입니다. 아마 이제 7회전이기 때문에 아마 세컨 쪽에서 적절히 아웃복싱을 하라는 주문을 한 것 같군요. 네. 유명우 선수가 많이 외곽을 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7라운드 약간 네, 좀 질겸 네. 약해. 유명우 선수가요.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세컨의 주문을요. 어렵게 그때 잘 받아먹습니다. 철저하게 네. 네. 이제 조 1, 2보에서 또 나타납니다만 네네. 공격이고 절대 이 그냥 자기 혼자만이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네네.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 트레이너와 이제 김민길 지금 트레이너가 보이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김현치 역시 그 원투스테이트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다시 프로모터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 공격. 정말 유명우 선수는 이 권투에서 또 미친 장사를 안 합니다. 네. 좀 여기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부 공격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공격이 성공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거는 이제 그 뭡니까 정신은 말짱하지만은 고통이 못 이겨서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쉬는 거거든요. 네네,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경기 끝냈어요. 자, 7라운드에 KO승을 이끌어내는 유명호. 지금 주심을 보고 있는 김진국 씨도요, 고인입니다. 네.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제가 적절하게 잘 부르시더군요. 능망염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시합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점이 있었고요. 능망염이 회복된 후에 불과 얼마 안 돼서 시합이 잡혀갖고 굉장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불안했죠. 아무래도 완쾌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선수와 선호봉 선수의 경기는 결국 선호봉 선수가 2라운드에 두 번씩이나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너무 그 감격적이고 네. 너무 그 흥분된 상태에서 이 경기를 다시 한번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네, 저도 저절로 흥분이 되네요. 네, 정말 유명우 선수 저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 올리브에게 이제 도전권을 바라지 않습니까? 네.